Studies show that no one is born to be entrepreneur, and that everyone has the potential to become one. 그래서 연구는 보여줍니다. Show, suggest 써도 돼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suggest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안하다 아니면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나올 때는 제안하다 뜻이고, 연구나 리포트나 이런 게 나올 때는 암시하다, 나타내다,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how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는 no one is born. 그 어떤 사람도 타고나진 않았어요. 기업가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타고난 기업가는 없다는 얘기지. 그런 연구는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뭘 보여주냐면 여기 대시 나왔죠. 그러니까 요 앞에 shows가 생겼, show가 생겼던 거죠. Everyone has the potential. 잠재력이 있다. 모든 사람이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To become one. 그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one이라는 건 뭐야? 바로 엔터프리너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단수니까 원 쓰는 거죠. 원스가 아니에요. 맞니? Whether someone does or doesn't is a function of environment, life experience, and personal choices. 이 주어니까 명사절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누군가가 does,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기업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is a function. 원래 function은 무슨 뜻이 있어요? 기능 또는 작용. 그죠? 환경의 기능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환경 작용이다. 그리고 또 무슨 작용? 생활의, 삶의 경험 작용이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의 작용이다. 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삶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위에 거 1번에는 뭐냐면 타고난 사람은 없다. 환경이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그죠? 그런데 3번에 보면 However, there are personality traits and characteristics commonly associated with entrepreneurs.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러면 위에 문장의 반박으로 그런데, 그런데를 왜, 뭐에 대한 그런데야? 환경과 삶의 경험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선택의 작용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특성도 있고 특징도 있다. 인격 같은 특징도 있다. 흔히 관련된 뭐랑? 기업가랑 관련된 얘네들이 있다는 거지. 알겠니? 기업가들이랑 관련된 특징과 개인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러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얘기만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얘의 주제는 개인적인 성격, 특징. 기업과 관련된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니? 메인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however는 무조건 우리가 안 나와도 이런 건 외워두라고 그랬지, 그지? 위에 거 삽입구 문제든지 뭐든지 무조건 알아야 돼. 삽입구는 왜? 위에 거는 타고난 게 아니고 환경작용은 뭐뭐인데 지금 아래 거는 뭐야? 개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these traits are developed over time and evolve from individual social context. 이러한 특징들은 무슨 특징들? 기업가하고 관련된 특징들은 developed, 개발되어집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진화합니다. 그죠? 개발된다, 진화한다. 병렬, 현재. From an individual social context. 그 어떤 개인의 사회적 컨텍스트를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문맥으로 알고 있고 맥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문맥, 책에서는 문맥이 환경일 거고 우리가 인간이 살 때는 그 문맥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 살아가는 환경이죠. 주변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니? 컨텍스트 그렇게 알아둬야 돼. 그래서 그거로부터 진화를 하게 된다.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럼 이거는 네모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빈칸, 별표해놓으시고. For example, 또 나왔네. 접속사, 얘랑 맞춰서 외워두시면 되죠. 예를 들어, People with parents who were self-employed are more likely to become entrepreneurs. 그래서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이야? 부모를 가지고 있어. 근데 무슨 부모야? 자기가 스스로 고용된 부모야? 자영업자. 자영업자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주어죠? 그 사람들은 be likely to 뭐뭐 되기 쉽다. 알겠니? be likely to become entrepreneur. 기업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예를 들었는데 뭐에 대한 얘기야? 개인적인, 여기 있죠. 개인적인 사회의 환경이 뭐냐?
아, 부모의 개인적인 사회 환경이죠? 부모가 자영업을 하면은 얘도 기업가가 되기 확률이 높다. 됐니? 그 다음에 볼게요. After witnessing a father's or mother's independence in the workplace, an individual is more likely to find independence appealing. 그래서 after witnessing, 목격한 후에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의 독립, 일터에서부터 독립, 그러니까 자영업, 쉽게 얘기하면 자영업을 목격한 후에 어떠한 개인은 is more, less가 아닙니다. more, 좀더뭐할것 같다? find, 생각할 것 같다. 독립을 뭐로? 매력적으로. 그래서 이는 오용식 동사죠. 그죠? 독립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similarly, 비슷하게 또 네모. 아까 은혜 질문금은 접속사 3개 나왔죠? However, for example, similarly. 빈칸 문제로 괜찮은 거고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 personally know an entrepreneur.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아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야. 근데 개인적으로 알아. 또는 아 걔네들은 more than twice 비교급 more than 뭐뭐 이상이다. 두배 이상이다. 그죠? As likely to be involved in a starting new firm as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교급 twice가 아니었고 이 more than은 비교급에는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었고 twice as 원급 as였네. 배수사 as 원급 as. 그지? 누구보다 두 배만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 To be involved 무슨 가능성? 무슨 가능성? 그 개입될 가능성이죠. 새롭게 새로운 회사를 시작할, 그러니까 창업할 가능성이 두 배다. 두배 이상이다. 누구만큼? 비교 대상이죠 이제. Those with no entrepreneur acquaintance. 기업가적인 지인이 없거나 롤 모델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오케이? Okay? Those를 써야지 대수 쓰면 안 되죠? 맞죠?